네, 어렸을 적부터 기계 조립이나 전선 회로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봇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우연찮은 기회로 장애인 단 한 분만을 위한 간단한 로봇 기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큰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모두에게 이로운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것이 제 연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은 마트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산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감소를 위한 착용형 로봇입니다. 로봇을 먼저 개발하기보다도 인간의 행동을 먼저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물건을 잡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저희가 다 데이터로 확보를 하였고, 관절의 움직임 등도 빈번하게 움직이는 각도의 범위를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실험을 토대로 저희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갖는 착용형 로봇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전기 제어 장치를 한국전기연구원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1초에 1000번 혹은 4000번을 제어한다면, 저희는 1초에 8000번 이상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인간과 로봇 사이의 괴리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어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1초에 한 번만 제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람의 팔을 동력을 전달을 할 때 1초에 한 번 너무 큰 힘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1초에 정밀하게 계속 원하는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입는 사람 또한도 매우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제어 주파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제어 주파수를 8k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8km 이상이라는 것은 1초에 8000번을 정밀하게 사람이 원하는 힘만큼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안하게 로봇을 착용하고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의 목적은 근력 증강이지만, 사실은 웨어러블 로봇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치료 혹은 헬스, 운동, 기기 등등으로 목적을 확대하게 되고, 대상도 장애인, 일반인, 노약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저희 국민 건강 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가 실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확실한 의미를 갖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